지금이야말로 대목 중의 대목. 한우 판매장에선 금값 한우가 몸값 팍팍 내린 채 손님을 맞고 있다. 독거리찜용도 모자라 선물 세트까지 이 한 곳에서만 설 수 있는 소 10마리 양이 팔려나간다는데 5만원쯤에다 갈까? 선물 세트요. 조기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 고기가 이 한우가 좋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보다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싸니까. 농장과 가공 공장, 판매장을 같이 운영하는 직거래라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는 한우. 아주 건강 생각해 찾는 사람 많아지는 한우 꼬리와 다리, 사고를 평소 가격보다 만 원씩 할인해 판매. 늘 특수 분위기 제대로 내고 있다. 평소 매출보다는 한 세네 배 이상 오르죠. 매출 자체가 많이 오릅니다. 기분 좋아진 사장님과 손님들의 만남. 전날을 맞아 공짜 명당으로 피어난다는 매장. 지역상 좀 외지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많은 이벤트를 제공해서 손님들을 좀 유치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대박 이벤트의 기운이 감돌고 눈치 빠른 알뜰족이 이 기회를 놓칠 소냐. 첫 번째 이벤트는 천원 경매. 목소리가 크거나 개성 있는 가격을 외친 사람에게 낙찰이 된다는데 멀리서 온 걸 얘기하면 낙찰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매 시작합니다. 불러주세요. 2,000원 하나 둘 셋 7,000원 낙찰. 첫 낙찰을 시작으로 벌받는 눈치 싸움. 자, 한정 비용이 21,000원짜리에 시작합니다. 1,000원 낙찰. 7,000원 8,000원 9,000원 4,000원 야, 한 번에 만원. 만원에 5만원짜리. 대주님 만원 한 장에 2,000원 갑질 소리야. 1,000원에 받았어요. 아니, 굉장히 빨리 받으시는데. 타이밍이 좋았나 봐요. 가위바위보. 두 번째 이벤트는 가위바위보. 중간에 선택고 내민 손끝으로 한우가 딸려왔다.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아, 이게 지금 얼마에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1,000원에 가져가요. 당근 1,000원에. 최고예요. 여기저기 우승자가 등장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자, 이쪽 오세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제기차기. 남성분은 제일 많이 차지는 분은 꼬리방글 가져가신 거고요. 꼬리방글. 그리고 여성분은 1등, 2등, 3등. 이번에 나의 공짜 하루다. 하나, 둘, 셋. 하디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마음속으론 자신 있게 외쳐봐도 발끝이 따라주질 않으니 답답할 노릇. 남자들의 밋밋한 도전이 이어지고. 잘 들어가. 간단하게 한 20개 정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 남자들 기죽이는 실력의 첫 번째 도전자를 시작으로 자극을 받아 나온 두 번째 여자 도전자. 두개 사실 것 같다. 두개 없다. 아! 과연! 연이은 실패 후에 등장! 이번 도전자로도 어떨까? 파이팅! 파이팅! 가족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제이기와의 대결 시작! 탁탁탁탁탁탁!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오? 제이기하고 발이 제대로 부딪힐 때 나는 소리요? 이제까지 분위기를 단번에 반전시키며 정확한 자세와 타이밍으로 연속 성공! 주변을 놀라게 한 도전자! 1등을 예상한 듯 세리머니 동작도 아주 화끈하고 마! 아니! 감사합니다! 내신 입에 소감도 들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우 고기 이제 먹으러 싸게 파니까 왔는데 이벤트까지 해가지고 힘들지만 공짜 선물도 타고 너무 좋습니다. KBS